죽이니까 쌀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네. 불린 쌀이. 예, 불린 쌀이 한 컵 정도면 한 180g을 한 시간 정도 불렸어요. 너무 오래 불리면 쌀의 맛난 맛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건져줬어요. 아, 네. 네. 물기를 싹 다 빼야 되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콩나물부터 손질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 뿌리만 이렇게 좀 따지면 죽이 더 깔끔해요. 예. 그리고 머리는 살려두세요. 이게 씹는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 그쵸. 약간 끝부분이 실 같아서 네. 입에 좀 끼기도 하고 네. 이물감이 있어서 예, 이질감이 있어가지고 좀 네. 제거를 하고 많이 하는 편이죠. 그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야, 배고파 봐라. 사실 저도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김치는 조금 속을 털어내고요.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묵은지 이게 김장 김치요. 아, 넘어간다죠. 예. 그럼 작년 겨울에 담그신 김장 김치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갓 담근 거밖에 없거나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갓 담근 거 가지고는 아예 하실 생각을 마시고요. 안 돼요. 그다음에 약간 너무 쉬었다 그러면 한번 헹궈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갓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갓김치로 해도 되고요. 아, 괜찮아요? 그다음에 총각김치. 이파리까지 총각김치 송송 썰어서 죽 뿌려도 되고요. 이제 김치는 그냥 송송 썰어주세요. 잘게. 1.5cm 정도 네. 먹기 좋게. 그래서 이렇게 김치 준비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민맛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맹물에 끓일 수도 있고. 그래서 멸치를 좀 다듬어주는 게 좋아요. 여기 내장. 까만 거. 내장. 예, 내장을 빼줘야 얘가 좀 텁텁하고 뜨뜨름하고. 네. 그래서 그 죽맛이 깔끔하지 않거든요. 네. 대파 좀 넣어요. 그리고 다시마 넣고요. 그리고 멸치 넣고 한 20분 정도 끓이는데 중간에 다시마는 건져줘야 돼요. 네. 네. 끈끈한 진액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져놓고요. 오. 아니 근데 보통 맹물로 주룩을 끓이기도 하는데 저렇게 정성스럽게 육수를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는 굉장히 감칠맛을 풍부하게 하거든요. 네. 쌀알 하나하나에 네. 그 맛이 배기도 하고 국물도 더 구수하고 그래서 훨씬 더 맛을 더 만나게 해주는 그렇죠. 그런. 업시켜주죠. 예. 그다음에 이제 체에 받쳐서 국물을 깔끔하게. 와. 오, 약간 와. 자, 이제 민맛을 만들어줄 육수가 준비됐어요. 네. 멸치 육수 준비됐고요. 와우. 그거 넣을 때 뜨물이라고 해가지고 뜨물 같은 거 넣으면 또 안 좋습니까? 멸치를 다 100%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씻을 때는 그냥 쌀뜨물로 끓이기도 해요. 쌀뜨물 끓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쌀을 먼저 볶을 거예요. 볶는다. 볶아. 약간 달궈지면 참기름을 넣고 쌀을 먼저 볶아주면 확 퍼지질 않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 기름으로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의외다. 선생님, 죽은 쌀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꼬들꼬들한. 아, 그러니까 완전 퍼진 너무 확 아니라... 퍼진 거보다. 아, 식감이 있겠네. 호로록 안 넘어가고. 아, 그러네요. 야, 엄청 고소해지겠다. 더 볶으면. 그러니까 죽으로 드실 때는 저렇게 한번 볶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게 네. 쌀이 다 퍼져버리면 물이 계속 들어가고 맞아요. 나중에 해놨을 맞아, 때 그냥 맞아. 정말 진 죽이셔야 돼요. 완전히 너무 퍼져버리니까 식감이 다 사라져버리죠. 먹다가 남겨두면은 그게 이제 완전히 떡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찹쌀풀처럼 쌀이 풀이돼버리는 거라고. 풀이돼버리죠. 근데 명인님 쌀은 얼마나 볶으면 됩니까? 한 투명해질 때까지 쌀이 한 1분 정도 빠지면 돼요. 예. 네. 야, 그게 비법이네요. 그렇죠. 투명해질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이야 쌀을 볶아서 하지만 옛날에 아침에 먹고 식은밥. 네. 그걸로 그냥 죽을 끓이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우곤 선생님이나 이만기 선생님은 옛날에 그 시골집에 살 때 운목에 콩나물 시루 없었나요? 있었죠. 콩나물 시루 있었죠. 저녁마다 물 줬습니다. 그래서 늘 네. 먹으려고 무조건 저녁마다 물 넣어줘요. 빨리 먹으려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 그 저기에 물 주는 게 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갖고 콩나물 늘 있고 김장김치 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식은밥 가지고 콩나물하고 하면은 더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볶아졌어요. 이 정도 하면 마늘도 좀 넣고요. 마늘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한 스푼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김치를 이때 넣으세요. 김치를 먼저 볶아요. 같이? 네. 마늘 넣을 때 같이? 네. 저 우리가 만드는 거 전혀 반대로 하신다. 네. 볶네. 볶아요. 그죠? 네, 볶아가지고. 우리 미망의 선배님 그냥 뭐 한꺼번에 넣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성격 급한 사람들은 다 때려넣죠. 저는 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죽이, 예, 여기 식감들이 좀 살아있잖아요. 김치도 볶고 밥, 쌀도 볶고 하니까. 네. 이 알알이 또 김치가 씹히는 식감이 다르거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졌으면 이때 육수를 이렇게 넣으세요. 다 넣어요? 1.5L? 네. 와. 이제 이 정도 하면은 10분 정도 끓여주면 되거든요. 아, 진짜 이 맛은 궁금해. 이 냄새 맡아도 행복해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자, 이제 거의 퍼졌어요. 네. 이렇게 퍼졌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콩나물을 넣어요. 퍼지면 콩나물. 콩나물을 넣고 잠깐 콩나물이 비린내 나니까 잠깐 뚜껑을 닫아놓고요. 한 5분 정도? 그 정도 끓여주면 되거든요. 김치 국물을 거의 마지막에 넣으라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지금 넣어주려고요. 예, 한번 걸러주면 죽이 좀 너무 이렇게 텁텁하고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게 끓였을 때. 아. 예, 한번 걸러주면. 이 한 컵이에요, 한 컵. 네. 네. 아, 입에 침 돈다. 빛깔이. 아우, 이쁘다. 이게 발효된 맛이니까. 진짜 팁이다. 조리를 하면 할수록 맛이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넣은 것 김치와 이제 나중에 넣은 생김치 국물이 합쳐지면서 또 다른 또 세계가 야, 열리는 거예요. 그거 진짜 포인트네요. 자, 이제 색감이 들어가네요. 네, 색깔 들어가고요. 파를 넣어서 파 향도 좀 살려주고. 파야. 일반 요리가 아니고 그냥 고급 요리 같은데. 그러니까. 아, 진짜. 예술이네. 예술이다. 쳐다 보니까 기가 찬다. 줘봐. 아니 야. 근데 죽이라고 해서 진짜 완전 퍼진 걸 생각했는데 밥 아리며 콩나물이 생생하게. 와, 야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 냄새 너무 좋아. 아니 어릴 때 먹던 진짜 그 냄새예요. 부럽다. 아. 어떤 맛인데? 어떤 맛이야? 어떤 맛이야? 엄마가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오. 와. 자, 이렇게 해서 이하연 명예님의 김치 콩나물죽이 완성됐습니다.